시코는 살지. 어? 아, 사연 씨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 합방하면 안 된다, 형이랑. 내가 뭐 한다고 안 해. 좀 나이 개새끼 나도 악수 좀 하게. 손을 할 수 있잖아. 나 쳤구나. 오케이.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쁘시네요. 잘 가세요. 훨씬 이쁘십니다. 잘 가세요. 와, 눈길 한번 준다. 성태한테 아예 갔네. 와. 자, 다 앉아 보세요. 자, 이제 첫 번 또 이제 컨텐츠가 끝났고 바로 또 들어갑니다. 또 한 명 왔습니까? 지금 준비됐나? 아, 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막내야, 막내야. 일단 노가리 좀 까자. 노가리 까다가 5분 뒤에 또 컨텐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예? 아, 되게 하지 마세요. 자. 앉아 일단 앉아. 너무 어수선하니까. 자, 추천해 주세요. 쌈대한테 필 때가 좀 노가리 좀 까실 수 있나요? 알겠어요. 네, 까주세요. 쌈대가 빨리 펴고 오겠습니다. 쌈배 팀이랑 안 쌈배 팀이랑 나누시고 잠깐. 나누자. 네, 나누자. 어쩌 자, 없어. 담배 안 피는 분도 빨리 들어가세요. 요거. 저 담배 안 태워요. 요거. 그래서 저만 남았습니다. 근데 존나 부럽네요. 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남순이한테 한번 좀 부탁 좀 해야 되겠어요. 저 담배 안 태웁니다. 예. 뒷담화 까자고요. 코트 개새끼. 슬프네요. 750만 원 날라가고 밥도 못 처먹고 여자친구도 없고 역캠은 거른다 그랬는데 요즘 같아서는 역캠이라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김주도 안녕하세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역캠은 걸러야 돼요. 확실합니다. 카톡 안 깔 거면 씨발 다 걸러야 됩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역캠은 걸러야 돼요. 근데 70%만 걸으시고 30%는 괜찮습니다. 아, 왜냐면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괜찮은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다 안 걸으셔도 되고 딱 70%만 걸으면 됩니다. 예. 일단 장기 집권하는 사람들은 일단 걸으세요. 형은 근데 왜 맨날 역행 걸으라고 왜 하시는 거예요? 직대하는 사람 일단 살짝 불안합니다. 아, 모자 벗으면 너무 이게 뭐, 얼굴이 몰골이는 안 좋아서 모자 썼으면 다행인데 컨텐츠 안 한다? 왜 나갔는데? 아, 잠시만요. 야 잠깐만 다 네. 어색해서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성기야! 담배도 안 피는 새끼. 이 새끼는 은근슬쩍 존나 나간다니까. 형이 어색해서 그러지. 아 성태요? 아 성태 이 새끼도 정신 못 차리네. 너도 좀 있으면 어색해서 나가게 될 거야. 아 아니에요 저는. 아니 어색하고 그런 거 없는데. 형이 어색어색하게 굉장히 잘하거든. 형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은 가족관계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관계 엄마 어머니 누나 누님 끝자. 아 어머니 누님. 아픈 가족사를 얘기하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친해지려면 약간 가족관계 정도. 이걸 호구조사를 한다고? 저는 아 근데 가족관계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너의 어머니 아버지 계시니? 아 예. 네. 동생도 있어요. 몇 살이야 동생? 동생 24살? 22살이요. 여성분이니? 남동생 여동생 있습니다. 여동생 몇 살이야? 22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혹시 이쁘니? 저보다는 괜찮아요. 아 그래? 아, 저보다는 괜찮아요. 너무 어려 안 돼요. 아 22살이면 어리긴 한데 저보다 그 뭐냐 저보다 그거 철이 들었어요. 이쁘냐 이쁘냐 하시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릴 게 평범합니다. 그냥 시청자분들 그냥 이쁘다라고 해주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성기야! 성태 이 새끼 왜 이렇게 하느냐? 성태야! 성태 일단 불렀습니다. 소통 좀 해라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거 말씀하시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아, 있습니다. 예. 형 오셨네. 둘이 어색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어색하네. 키스하세요. 아 형 지금 750대 눈깔이 노랗네. 와. 앞에 봐 이 새끼야. 아, 네. 뒤에 도시락통이 어디 있는데요? 없는데? 없어요. 아, 진짜 있네. 빈 겁니다.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사.
인성보수 인성보수 하시는데 이거 가지고는 키스하자라고 하신 남자 대 남자 키스를 왜 합니까 형님들? 게이도 아니고 맞잖아요. 왜 웃으시죠? 어, 당황스럽네 웃으시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어색해요? 이씨 왜 이렇게 이씨 왜 힘들었다 이렇게. 어, 아 이 양반은 근데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 진짜로. 아 진짜 힘들어 보여. 아까 전에 진짜. 아 진짜 다음에 24시간 딴 집에서야. 힘들어. 우리 집에서 하자니까. 네. 철구 형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그 뭐 방송 그 좁다 그래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근데 잠자는 건 우리 집이 진짜 최고긴 한데. 근데 저럴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어, 좋아. 왜 밖에서 뭐 나가서 고기 먹어볼 수도 있죠. 저것도 할 수도 있지. 할 만한 건 많지. 철누님한테 좀 말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어, 철누님 뭡니까? 주라를 해라, 주라. 철누님 오셨습니다. 와우, beautiful. 이거 뭡니까? 왜? 안드리기 재탄생했네. 아무것도 안 입었어. 다음 콘텐츠를 위해서 빠르게. 메텔리 무시나? 예? 메텔리 무시나? 예, 저를 조박사로 해주세요, 여러분들. 조박사입니다. 다음 콘텐츠는. 잘 어울리는데? 아, 안 들어오나? 야, 근데 너무 밝아 이거. 잘 어울리시네. 아 뭐야. 아 하지마 하지마. 조금 생겼다 진짜. 자자 멤버들. 자 여러분들 일단은 게스트 한 명이 오고 있습니다. 네. 두근두근 해도 되나요? 예? 두근두근 해도 되나요? 아 예, 기대감 주지 마시고요. 예. 기대감 주지 마세요. 여자예요? 그럼 말하면 안 되죠. 남자예요? 게스 일단은 스포를 하면 안 돼요. 예, 항상 하는 거지만 컨텐츠 할 때 게스 스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자 일단은 네네. 저 탱다 보고 싶어요. 아니 주제를 아세요? 탱다님이 너를 안 봐요. 지금 나도 안 보는데 너를 볼까요? 저도 안 봐요 탱다님은 저를.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원탑 역행 지금 사실상 탱다님이긴 합니다. 맞죠? 인정. 인정. 성자를 찍고 어느 정도 합방을 했을 때 우그로가 끌리는 순위는 탱다님이 지금 가장 베스트고 가장 원탑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어? 솔방으로 만다리 이만다리. 솔직히 했는데? 어 예전에는 그 사람이었거든. 그 누구지? 코스프레하는 사람. 아오, 아유 그 저기 누가? 코코님. 어 코코님이 원래 부동의 원탑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제끼고 요즘에는 떠오르는 여신. 떠오르는 역캠. 아 옛날 그 히카리님이 대박이네. 아 히카리님 아, 전설수 같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분은 뭐 노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순수 그냥 시청자로만 만다리 찍고 했었어. 전설수 같지 진짜. 아, 보고 싶다 진짜. 나도. 예? 그냥 보고 싶다고. 아 근데 그 귀여움. 아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결혼했다는 썰이 있던데? 아 약간 뭐 어디서 뭐 보긴 보는 것 같은데 소식을. 근데 제가 입만 박사로서 한 가지 말하자면. 아, 이 박사 느낌인가요? 제가 일단 박사 느낌으로 한마디 하자면 존박사가 한마디 하자면 그냥 내가 볼 때 히카리님도 점점 시청자 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약간 나랑 같은 마음 있는 것 같아. 약간 이제 아 점점 떨어지네. 아 차라리 박수 칠 때 떠나자. 이런 느낌으로 내가 볼 때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근데 지극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트위치 역행 분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해요. 살짝. 아, 트위치 역행 분들 좀 독특하게 생기긴 했어. 진짜 보면은 맞아. 섭외하고 싶게 생겼더라고.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식어가지고 좀 없어지긴 하신 것 같긴 해. 뭔가 트위치 역행 분들은 아프리카 오면 뭔가 좀 다 아프리카랑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뭔가. 느낌. 소대장님 엄청 성공하셨잖아. 어 맞아. 근데 맞아. 너무 와서 잘 된 사람 엄청 많아. 유에디님, 소대장님. 유에디님은 애초에 아프리카였어. 아 트위치 아니었어요? 소대장님 엄청 성공하셨고 아프리카였잖아. 진짜? 유엔님이요? 유엔이 아프리카였잖아. 아니에요. 그럼 처음 옛날에 옛날에, 어, 옛날에 아프리카 했었다. 옛날 트위치 아, 트위치 있다가 맞잖아. 옛날 한번 잠깐 했다가 트위치로 왔다가 다시 넘어온 거야. 아 어 다시 넘어온 거예요. 아프리카래잖아. 아프리카였어. 트위치 안 했다니까. 순혈 맞아. 토종이야. 아 그래요? 왜냐면 100달 아 20달인가 10달이었는데 잠깐 접었다가 접었다가 다시 했는데 트위치 하다가 다시 들어온 거야. 사람 아니 트위치를 거야. 아예 안 했다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트위치도 했었잖아. 아 진짜? 트위치 아예 안 했어. 와. 아무튼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혹시 몇만 명씩
나는 이 사람이 진짜 역행 중에 나는 진짜 방송도 잘하고 뭔가 괜찮은 것 같다. 왜 지래요? 너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되는데 아름이 아름이 왜 지래 잘해. 왜 지래? 아름이요. 예? 아름이 방송 잘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요? 뭘 왜요야?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세요. 방송 잘해 이런 거 약간 그것도 맞지. 그거 말고 아니 여기 여방송 저방송 같이 다녔는데 아름이 은근히 드립도 잘 치고 잘해요. 아니 편해하네. 아, 인정합니다. 안현은 씨는 아름 씨가 다른 방송 나올 때 케일 안 한 적이 없어. 이거는 팩트입니다. 맞아. 제가 봤을 아름이 때. 아름이 잘해. 예, 성태 씨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유해디님. 유해디? 목소리가 존나 치트키야. 목소리 자체가. 그리고 합방 나갔을 때 망한 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 맞아. 유해디님이 목소리 하나로. 맞아. 뭔가 방송 집중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 그러면 창현 씨는요? 소룡이는요? 일단 창현 씨부터 말하세요. 저요? 저 그 누구지? 예. 이슬님 잘하는 거 같아요. 어 이슬이 잘해. 아, 이슬이? 그러니까 어떤 이슬이요? 아 그분 말고. 아 그분 말고. 예. 그분 말고 그 이슬 있잖아. 이렇게 같이 하던. 그러니까 왜요? 나를 막 가지고 놀던데? 아 진짜 그 카드 깡할 때요? 카드 뽑기 하는데 말고 그 다음에 나를 가지고 놀더라고. 아 잠시만. 날 갖고 논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 사람 자신 나왔던 다 이제 역캠들이 다 이쪽에서 자주 나왔던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찔러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세요? 있어서 나도 좀 뭐 그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야. 다 어떻게 보면 저희 엔터 사장님이십니다. 아, 네? 역캠 브로커. 야, 요즘 돈이 역캠 브로커.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존나 잘하는데 나를 이렇게 좌지울 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윤마 이후 처음이야. 나는 근데 솔직히 남순이 집에 놀러 온 사람의 실물 가장 가장 놀란 사람 이슬님이야. 아 맞아. 실물이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실물 이뻐요. 그리고 우산 뮤직비디오에서 진짜 예쁘게 나왔잖아. 맞아. 웃으며 춤출 때. 아. 그 사람 맞아. 닮았어. 아이린 닮았어. 그건 네? 너무 갖고. 아이린. 왜요? 새끼 진캐리 닮았네. 아니 역캠 별로 안 좋아한다더니 역캠 킬러네. 아니, 그냥 이쁘다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지가 못 가지니까 역캠을 걸러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래, 나는 소룡, 예, 소룡 씨 생각은요? 저는 요즘에 소대장님. 소대장님? 네, 깜찍해가지고. 깜찍해서? 합방 치트키다? 아니 그냥 깜찍하고 약간은 보면은 챙겨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난 솔직히 제일 호감은 난 나무늘 봉수님 참 좋더라. 너무 귀여워. 나무늘 봉순. 아 근데 이 형 어제부터 나무늘 봉순 계속 이야기하더라. 나 나무늘 봉순 무새야. 아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섭외가 힘들어. 원래 아. 근데 트위치 쪽이 약간 좀 섭외가 빡세긴 해. 그게 팬덤이 되게 세서 그래. 그러니까 연락처는 아는데 절대 안 읽더라고. 와 이 형 물고 아니고. 근데 그게 너라서가 아닐까? 그 맞죠. 야 이 세계 방송 나가면 또 키갈 당해야 돼. 키갈 당하거나 요가야. 트위치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트위치 쪽 역캠 보시는 팬분들이 남순이를 별로 안 좋아해. 왜? 근데 왜? 요즘에 남순이 약간 다채롭게 좋아하잖아. 예전에는 솔직히 상렬수 원툴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좀 다채롭게 이 새끼가. 컨텐츠는. 아 작업자들이지 작업자들. 너무 팬들이 너무 이게 쉴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그쪽 팬들 자체가. 맞아. 우리랑 좀 달라. 우리는 그거 안 되잖아. 온실 속 화초처럼 약간 온실 속 화초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역캠을 이렇게 보호해주잖아. 약간 그 트위치 쪽은. 아 그런 느낌 있구나. 에디리님 진짜 섭외하면 대박일 것 같긴 했나. 아니 그거 한 번도 안 나왔어? 절대 안 나와. 탐방 금지 항상 걸어놔. 절대 안 나와. 그리고 그분 철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건 이제 다른 쪽이랑 외교를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여기 나오면 이거 그런 게 있을 거야. 부담될 거야. 여기서 내가 뭘 보여줘야 될까 약간 이런 거 부담될 거야. 근데 아예 안 나올 거면은 한 번도 안 나가는 게 맞아. 맞아 그분처럼 한 번 나가게 되면 여기저기서 다 섭외와. 콜 전화 계속 와. 누군 나갔는데 누군 맞아. 이런 것 때문에 이간질 생기고 미안하니까 계속 그렇게 아싸리 안 하는 게 나 애매하게 할 거라면 맞아. 그리고 그분도 안 나오잖아. 도복수 맞아. 도복수 씨 섭외 몇 번 했어요? 저 그분이요? 네. 열혈 팬인데요? 열혈 팬인데 사과 다 드렸고 또 제가 한 4년 장기 후방 시켰잖아. 아 그럼 잘 아니 그 정도 아닙니다. 옛날에 그래도 복순 씨가 잘 받아줬었는데 탐방 가고 노래 불러주고 맞아. 그치 그런 거 많이 해주셨었는데 남순이 이후부터 안 했다며? 그니까 아 또 프레임 그 정도 아니고요. 토마토한테 왜 그랬어요? 그만 윤마한테 왜 그랬어? 아, 네. 윤마 형. 씨발로만 내가 당했잖아. 아, 장난 드립이잖아. 철거 없으니까 오디오 채널로 간 거잖아. 자, 일단은 한 명이 도착이 했고요. 예. 네. 게스트 왔나요? 예, 네, 게스트 왔고 솔직히 우리가 멤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확실히 그냥 딱 이제
이 컨텐츠에 딱 들어갈 인물 딱 두 명. 철구 코트로만. 어, 나머지는 좋아요, 좋아요. 한 시간짜리 컨텐츠이기 때문에. 나가세요. 잠깐 휴식. 어, 쉬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잠깐 쉬고 이게 계세요. 이게 오도 너무 맞물리면 또 안 좋긴 해. 맞아 맞아. 너무 맞아 맞아. 그렇죠. 어. 딱 두 명이서 하는 걸로. 중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어, 그런 거 들어와 잠깐 주세요. 들어와가지고 어. 한마디. 아 들어가세요. 질문 같은 거 하고. 어. 그런 거는 들어와 주세요. 만약 알겠습니다. 이분이 방송 족같이 한다. 네. 소령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희발려나 한마디 하세요. 알겠죠. 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 나갈까요 그러면?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야 삼마마 어. 들어와봐. 아까 준비한 거 빨리 여기로 어. 다 설정해놔. 쇼타임. 자 파이팅 하세요 형님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형님들 아까 좀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형 옷 존나 잘 어울린다 네. 형. 제가 또 여러분들 12년째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흑역사를 다 겪었고 아프리카의 또 쉬려고 갔는데 또 카톡 좀 만지래요. 네 미안합니다. 아 이건가 이거 한겨인가요? 네 그거 맞아요. 한겨네 이거 줄여서 주신 것 같아요. 아 버금 잘 체크해. 뭔 버금? 버금 여기 있는 거 요거 여기 있는 거 중에서 나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약간 긴장되는 거 그런 거는 좀 몇 개 봐놓는 게 좋아. 긴장 있네? 오케이 어디? 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 둘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방제를 좀 바꿔야 되겠죠? 예. 프로네 손 다쳤는데도 이야 뭐 형님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네가 들어와서 해. 박쥐! 진짜 웃긴 저거 진짜 도라이 새끼 한번 안 웃어줘 안 웃어봐주면 안 돼? 저 새끼 웃어주니까 계속 하잖아. 아니 어? 근데 웃겨 저 새끼 욕하는 게 너무 웃겨. 어. 소령이는 목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방송 몇 년 차시죠? 저는 이제 10년 차죠. 당신은요? 13년 차입니다. 13년? 그렇죠. W 시절부터? 저는 W 시절. 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방이랑 같이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뭔가 도와주고 도와주고 낱낱이 팔지고 팔지고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희가 어찌 보면 진짜 그 아프리카 내에서 우리가 또 이제 그 레카 영역을 좀 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속 시원하게 또 노 밖으로 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네. 나머지는 너무 살이고 맞아. 우리들은 노 밖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는 이제 어떤 그 사건 사고 어떤 이슈가 있다. 저희가 모여서 진짜 속 시원하게 털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의 그 시작입니다. 오늘은 약간 준비 단계를 보신다는 느낌으로 봐주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예, 어차피 또 이제 이런 시간을 왜 갔느냐? 멤버들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왜냐면 멤버들 또 텐션 충전해야지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보라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예, 이번 시간에 멤버들 좀 쉬는 시간인데 우리가 좀 텐션을 살려서 맞아요. 열심히 방송한다는 느낌. 아 이 새끼 둘이 진짜 24시간 열심히 하는구나. 그냥 짤막한 코너 속의 코너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바로 또 진행을 또 해봐야겠죠. 네. 예. 일단은 자, 아직 예. 도착은 안 했고 이제 올라오면 한 2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참 문제 많습니다. 이 사람 참 문제 많고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부하는 시간. 그렇죠. 그런 좋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죠. 저희가 이 사람을 이제 섭외를 하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많은 BJ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어요. 아 너무 많이 줬죠. 너무 많은 영향을 줬었고 예. 그리고 참 어찌 보면 이 사람은 깨끗할까? 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파고 파면 깨끗한 것만 볼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더러운 점이 많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예? 본인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핵파리, 뭐 아니면 뭐 이제 마카오 도박 사건, 불법 토토 아니면 얘기하네요. 예? 아까 제가 우리 저 처음 컨텐츠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면서 약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기요, 그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이 아니라 다 이제 플랫폼에서. 그거는 한 거라서 그거는 좀 제대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좀 먹고 삽시다. 알겠습니다. 저 이미 좀 가리 좀 합시다. 맞아 알겠습니다. 예, 예 서로 까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예. 그 뉴스 3사 나오셨죠? 예 MBC, KBS, SBS 진짜? 아니요 삼관왕 아니요 4사입니다. YTN까지
아니, 예. 사회 경제면 사회 경제면은 좀 아직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말이. 아 근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없어요. 9시 뉴스에 나와야지. 와 이 새끼 월클이다. 바로 하는 거죠. 저는 9시 예. 뉴스에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언제? 자료 화면에 응? 왔었는데 내가 방송에서 문어 학대 영상이라고 알아? 문어 싸대기 따따따따따 이러는 거. 그거 보고 낄낄댔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자료 영상을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너무 억울했었어. 아니 문어로 싸대기 때렸는데 이게 학대가 된다고? 문어 싸대기 영상이라고 있어요. 예. 그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입만 박살로서 문어 싸대기를 때는 거 가지고 학대를 준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하, 진짜 가슴 아픈 적인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어 불쌍해. 문어 싸대기를 제가 몇 대 때렸는 그 때리는 영상은 보고 그냥 웃었는데 이게 어떻게 뉴스에 나오죠? 아 근데 이거 좀 이걸 보니까 좀 학대 같긴 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산낙지 먹는 건 엄청난 어떤 학대네. 아니 어떤 느낌이야? 우리가 지나가다가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개미를 밟았어. 이건 학대가 아니잖아. 근데 개미를 불로 지지고 하면 누가 봐도 학대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보이는 자 여기서 술 문어로 먹으려고 칼로 썰고 이제 먹으면 그건 학대가 아닌데 누가 봐도 때리는 시늉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대처럼 보일 수 있고 학대처럼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양반. 아 오 논리 좋아. 그래요. 아 논리 좋아요. 관점이 다른 거죠. 네 일단은 근데 이런 진짜 학대인가요? 진짜 한번 봐주세요. 아 여러분 이게 학대예요? 아, 어떻게 이게 문의 학대일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다시 한번 제 들어볼게요. 제 들어보겠죠. 이만 박사 이해 주니 제 들어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그냥 이거 봤는데 다시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 불쌍해. 학대입니다. 이 웃음 보세요. 이렇게 때리면서 이 적나라한 이 사악한 웃음 이게 포인트거든요. 예? 이거 아니 이게 왜 악대예요, 씨발. 문어가 아파. 니는 밀 엄쳐 먹고 니는 아니죠. 그거는 먹는 건데 내가 먹는 거잖아요. 문어도 먹어요. 저렇게 때려가지고 먹는데 누가 때려서 이렇게 싸대기를 갈그면서 먹어요. 누가 싸대기 만든다고 누가 쪼개요, 이 씨발 새끼야.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이제 보기에 딱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인상을 찌푸릴 만한 불편할 수가 있죠.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아 앞으로 산낙지 못 먹겠네요. 예. 일단은 지금 한 명이 왔다 그러니까 네. 예. 잠시만요. 뭐라고? 왜? 자 옷 안 갈아입나요? 약간 솔직히 저는 약간 박사처럼 입었는데. 저는 그럼 경찰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 번호 제1228 너는 왜 여기 있어? 씨발 새끼야. 아 이제 꽁트 못하면 꺼져. 아 예 예 아 예 예 네. 방금 좋았어요. 방금 좋았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부금 이거밖에 없나? 이걸로 가자. 자,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러 싸세요. 자, 바로 정배우 씨입니다. 액터정 반갑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자, 정배우 씨. 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안 받다가. 카톡 5번 하면 한번 답장할까? 닥치세요. 사적인 얘기란 자리가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뭔 컨셉이에요 근데? 예? 이거요? 너 해보는 시간이요. 자 일단은 전배우씨 어때 보면 아프리카 지금 BJ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인방 몇 년 차죠? 10년 차입니다. 13년 차 대선배가 낱낱이 파헤치고 네.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주는 자리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언 받아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괜찮아요. 4년 차 후배로서 성형수술 하셨나요 근데? 아니요. 코가 존나 부자연스러운데 코 한번 봐봐. 아 생긴 게 갑자기 아니, 오자마자 코 얘기를. 아니 난 솔직히 이 새끼 코 보면 항상 이제 여기 왜 눌러졌어요 중간에? 아 원래 저기 너무 크고 좀 높은 가끔 그런 게 있어. 아 저는 아 코가 좀. 아 진지한 자리라면서요. 예 아니 진지한 자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물타리 너무 자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타리 네, 자제를 해주고. 컨텐츠로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사실 물타리는, 이분이 이제 BJ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서뵌 게 아니라 이제 BJ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BJ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정배우 2입니다. 정배우 2. 예. 일단은 정배우 2가 솔직히 2가 뒤에 철구형 2를 따라 하신 건가요? 예. 아니 그것도 맞죠. 예.
이 정배우가 누가 먹어가지고 2로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사람들도 왜 아프리카 오신 거예요? 왜? 굳이 왜 유튜브에서도 솔직히 잘 되고 조회수도 잘 찍고 있는데 맞아요. 왜 아프리카에 넘어오신 건지 난 솔직히 이게 제일 궁금해. 왜 넘어오신 거예요? 일단 뭐 가장 큰 게 유튜브는 저희 급식 잼민이 분들이 많아서 예. 무슨 컨텐츠를 하든 배우 형 이름 좀 불러주세요 배우 형 이런 채팅들이 많고 물론 또 그럼 또 별풍 얘기하겠지. 별풍도 당연히 있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때문에 왔다. 이거는 정배우 씨가 좀 약간 너무 솔직히 말하면 정배호 씨는 뭔가 이제 불의의 사도처럼 남의 잠을 까고 영상을 찍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별풍선을 바라면서 맞아요. 저는 사실 그리고 정배호 씨 보면은 좀 역겨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광고 영상 찍으셨더군요. 광고 영상 보도하겠습니다. 광고 영상을 찍었다고요? 예. 광고 안 찍었는데? 이 새끼 아주 악랄한 새끼입니다. 어그로를 하도 끌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더 강화 뭔 광고요? 자 봅시다. 아 이거 부채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 이 새끼 정지당했구나. 드디어 나이스 정 배우가 이제 앞 이제 저기 뭐야 저 유튜브에서 사라지겠구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이 미스트를 사용하면 아, 다른 개새끼. 야 이 개새끼야. 아 잠시만요.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너무 내로남불 아닌가요? 광고 맞음. 왜 광고 맞음인데 누가 봐도 썸네일은 왜 저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정우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 유튜브 선배 조언으로서 받아들여서 이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아니 당신의 논리가 뭐겠어요? 항상 이제 악광고 악광고를 해야 된다. 뒷광고 비지를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면 썸네일을 보면 누가 봐도 광고가 아니야. 그래서 정비형 정지당했나면서 클릭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광고 영상이야. 낚인 거 아닙니까? 이게 당신 예? 당신 좋아요 싫어요 비율도 막아놨습니다. 정말 역겨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줄 아시나요? 당신은 그저 잘하네. 네, 당신은 그저 악을 잡는 예? 그냥 차악일 뿐이에요. 예? 당신도 악입니다. 예? 악으로 악을 잡는 인정합니다. 차악입니다. 차악이다. 예. 정말 좋은 멘트. 좋다. 차악. 맞아요. 정말 좋은 멘트. 네. 어쩔 수 없이 아 누가 좀 까졌으면 좋겠는데 그래 이 새끼한테라도 맡겨야지. 당신이 무슨 다크나이트인 줄 아시나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얼마 그렇죠. 전에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예. 아프리카 플랫폼을 욕하더군요. 아프리카 무슨 중국 플랫폼이에요? 이런 앵그리. 맞잖아. 이 공산당 플랫폼. 아 얘? 아, 뭔 미친? 아니 왜 잠시만 나 이거 이유를 들어보자. 왜 공산당 플레이를 아 그 뭐야 아프리카 왜 공산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뭔 말 하면은 탑이 비야. 탑이 언급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니네들 맨날 하잖아요 누구 욕하면서. 자 이 새끼가 잠시만요. 자 논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임만 박사 이해준 조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핀트가 잘못 잡혔어요. 당신은 탑이 얘기를 하지만 누가 봐도 돌려 까는 탑 이제는 디스를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탑이 얘기를 하는 거는 친해가지고 한 명 본 사이 우리가 만약에 코트 반도 존나 못하네 누가 봐도 친한 사이가 있기 때문에 맞죠. 누가 봐도 시청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맞죠, 이거는 맞죠. 우선 넘길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당신은 뭐 K랑 친하십니까? 다 친하세요? 싸우죠. 예. 안 좋은 사이. 누가 봐도 안 친한데 네가 말하니까 팬들끼리 여기서 이간질 주장이 되면서 싸우는 거예요. 기왕이면 제가 솔직히 뭐 K팬 아닙니다만 K랑 뭐 이렇게 친하긴 해도 그래도 예.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전에 어떤 K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2천만 원의 어떤 협박이 있었다고 뻥치셨죠. 뻥이 아니라 진짜예요. 저기 커뮤니티 공지글에도 있고 영상에도 있고 그게 아이폰이어서 증거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사람이 2천만 원 이게 진짜다? 팬이 양반. 근데 어그로를 끈 거죠. 팬인데 케인님 같이 그 부분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 왜냐면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그렇죠. 하고 나서 그런 영상을 올렸어야죠. 그렇죠. 사실 확인은 됐는데 어그로를 끈 거 맞습니다. 그 부분 정말 죄송하다고 케인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기자 약간 기자 느낌이에요. 팩트만 사실로 써주세요.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왜냐면 당신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당신 억신입니까? 아, 아니죠. 되게 싫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사실 팩트로만 앞으로 동영상을 찍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그 2천만 원 사건은 선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아, 제가 선동한 거 맞아. 이 부분 정말 죄송하고 K님께 사과를 계속. 그리고 제가 정배우 씨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자꾸 방송 중에 왜 운영자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좋디 개새끼들. 아, 야, 왜? 계속 말해봐. 제 강제 종료하고요. 그러잖아요. 자, 거기에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왜 종료를 하느냐?
당신이 자꾸 답이 디스라 하고,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큰 사건을 가지고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아프리카를 피해를 입히니까 당연히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그건 정당한 비판인데 그래요. 그 전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이번에 그 저기 총판 사건 있잖아요. 그 정당한 비판으로 추가 피해자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도 강제 종료하려고 하고. 닉네임 걸었나요? 닉네임이요? 걸었는데 또 바꿔서 바꿨어요. 걸면 안 되죠 닉네임은. 그렇죠. 왜 걸어요? 아니 근데 제 생각은 강땡땡 유땡땡 그분은 걸어야 돼요. 왜요? 왜냐? 왜요?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걸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거는 거 봐요. 아니죠. 일단은 탑이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왜 자꾸 탑이 얘기를 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 피해자가 먼저 아니에요? 탑이 언급보다? 오늘 뭐 칼 갈고 오셨네요? 어, 아 그거는 맞는데 여기는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이 한마디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임마!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법을 빨아야지! 얘 유튜브인 줄 알아! 맞다고요? 유튜브인 줄 아냐고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좋습니다. 뭐 도티인지 막 운영자 뭐 무슨 팀인지 예, 클리나티 알리티인지 뭐 이제 언급하는 거 뭐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가장 중요한 피드 맨날 사건 있을 때마다 당신이 거기에서 돌려서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가 봐도 방제 대놓고 저격하는 거죠. 방제 이름을 걸고 맞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당신이 이름을 안 적는다고 솔직히 저는 이유로 말해보세요. 시청자 더 빨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쓰레기지라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유튜브 내에서 사이버 레카차를 운영하시는 세 분이 있습니다. 탑3가. 예. 정배우, 그리고 뻐까, 그리고 이슈왕. 이렇게 세 명 정도가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뻐까 씨야 얼굴 가리고 뭐 선글라스 쓰고 하기 때문에 신상이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뭐 하던 사람인데요? 아, 또 시작이... 클래시 로얄 게임하던 사람이었고 예? 예전에 불법 토토 홍보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아닙니까? 그렇지 자료 조사를 조금 덜 하셨네. 토토를 한 건 맞는데 토토 홍보는 안 했어요. 토토를 한 건 잘한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이제 반성을 해야 되고 나는 또 이제 망부얘기님을 자꾸 나오니까 여기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망부님은 정치 얘기잖아요. 그리고 망치님은 프로입니다. 그래요? 규 좀 띄워보세요 운영은 측. 혹시 기사 자격증 있습니까? 기사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 그럼 프로가 아니에요 얘는. 그분 예. 기자 자격증 있어요? 예? 그분은 정치 시사 쪽에서 솔직히 정치 시사 쪽에서는 그거는 이제 성역이 없어야 돼요. 어떤 정권이 뭐 잘못되고 정치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으로 그래도 정치를 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망부편도 내 이 새끼들. 마스크로 정치적 선동을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할 걸 보호해야죠. 아니 잠시만요. 단지 핀트가 자꾸 잘못 나가는데. 아니 운영 원칙 띄워 보세요 빨리. 자 잠시만요. 꼭 운영 원칙에만 있어야지 정지를. 그게 우덜식이라고 이 새끼야. 이게 왜 우덜? 아, 말법 아니 여기서 말 바로 하이소. 예. 조금 나갑니다 진짜로. 아, 적당히 하세요. 예? 좀 셉니다 저.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운영 원칙이 없어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죠. 예? 오프리카 운영자면 권력입니다. 맞아요. 운영 원칙이 없어도 누가 봐도 탑이 우리 파트너 비제. 파트너 비제는 뭐예요? 직원이에요. 직원이 만약에 당신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도와주죠. 도와주죠. 판을 안으로 굽습니다. 맞아요. 예, 이건 우덜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인정합니다. 예? 그건 우덜식이 아닙니다. 가족과 우덜식은 다른 거예요. 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뭐 정치 시사 방송하시는 분이 대표적인 분이 망부님인데 그럼 우파 쪽에서도 아프리카 와가지고 방송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파에서 정주제잖아요. 우파 BJ들 정주제. 아니 정지를 줘요. 봄땡땡님.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우파 까면은 정지주잖아요. 아이 그 뭐 개소리를 하세요. 우파 BJ 누가 살아남았어요 지금? 아이 그만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예 예, 특정성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자, 정배우의 양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게임 클래시 로얄 관련해 덱 속의 실험 업데이트 등을 주로 업로드하는 게임을 하는 유튜버였습니다. 이 게임 유튜버였는데 이 게임으로 그는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합니다. 근데 게임의 인기가 시그러들자
그는 살아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리번 막막했죠. 두리번 막막했습니다. 예, 정말 하이에나 새끼 마냥 그렇죠. 뭐 뜯어먹을 거 없냐 주워쳐먹을 거 없나 뒤지게 눈을 보다가 결국 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신태일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그는 신태일을 모방해 빨간 나시를 입고 안 추운 먹방이라는 컨텐츠로 추운 겨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음식 먹방을 했습니다. 야. 음식 먹방을 하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자 초등학생을 괴롭히는 컨텐츠랍니다. 해명하세요. 아, 이제 먹고 살라고 진짜 오바했던 부분이고 미쳤죠. 그 좀 어그로 끌고 뭐 몰래 클래시로야 끝나고 네. 인기가 끝나고 뭘 해도 조회수가 1000달이 2000달이고 월급이 그때 25만 원 나오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까불었던 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근데 태북 시절 때 많은 짓을 하셨잖아요. 예? 할머니들 앞에서 햄버거 먹다 햄버거 먹다. 자자. 자자자 핀트 어이 예. 코트 경과 예. 핀트를 잘못 잡고 있네. 아 죄송. 나는 성인이고 얘는 미성년자네. 아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누구나 과거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맞죠. 이제만 잘못 안 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뒤가 구린 새끼가 그는 좀 왜 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반사회적인 콘텐츠를 하다가 결국은 신태일의 영향을 받아서 대신맨을 대신한 대신맨을 따라한 대딸맨이라는 콘텐츠랍니다. 대딸맨. 대딸맨 오랜만에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대딸맨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대딸맨 대신 따라해주는 남자 그래서 대딸맨이라는 그 닉네임을 붙이 그런 콘텐츠를 했습니다. 대신 따라해주라고 댓글로 올라온 것들 그런 이런 콘텐츠를 아주 유명한 콘텐츠가 있는데 튀긴 치킨을 들고 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이게 민폐가 아니고 무슨 민폐입니까?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영세업자분들에게 다가가서 치킨 교촌 치킨을 한 마리 들고 가서 아 이거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불과 3년도 안 된 일입니다. 3년이 안 됐어요? 3년에 그저 그 정도 돼요. 어떤 심정으로 그때 하신 거예요? 상의를 하고 하긴 했지만 너무 자극적이긴 했죠.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있나요? 이 사람 식당 가서 무슨 행동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식당 가서 밥을 시켜 먹고 밥을 한 톨을 남깁니다. 포장해달라고. 약간 실험 콘텐츠 그것까지 괜찮아요. 밥 한 톨 당기고 과연 이거는 궁금증을 자아내 한 톨도 만약에 포장을 해줄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많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아, 예? 너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철구 신태일 제2의 철구 신태일이 되고 싶어서 재미가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당신이 겨무둥개가 똥무둥개 나무라듯이 당신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너네들 둘 다잖아요. 저희는 저격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저는 딱 말할게요. 솔직히 저격은 이 양말이 많이 합니다. 나는 맞죠. 웬만하면 저격 많이 하면서 나는 타비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나는 타비를 디스하고 네. 돌려가고 이런 거를 살짝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정배호 씨는 솔직히 만약에 유튜브에서 한다 아프리카 TV 뮤지를 까도 돼요. 근데 아프리카 TV라는 영역에 들어와서 아프리카 TV BJ를 간다? 우리는 이거는, 예. 아프리카 TV BJ로 데뷔하면은 그때부터 우린 동료 BJ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동료 BJ를 헐뜯으세요? 동료 유튜버는 헐뜯는 거 괜찮아요? 그건 유튜브 그거는 정책이잖아요. 맞죠. 정책이잖아요. 유튜브는 굉장히 프리한 곳이지 않습니까? 거긴 세렝게티 초원이에요. 맞습니다. 당신이 400만 달이 뭐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누구를 저격하건 누구를 저격하건 당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누구를 저격하건 400 누구요? 그분 얘기 그러니까 400만 달이건 500만 달이건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프리카는 솔직히 유튜브보다 작은 회사가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아,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아프리카 TV는 여러분들 파트너 BJ가 있고 베스트 BJ가 있고 일반 BJ가 있습니다. 일단 베비까지 왔다는 거는 아프리카 BJ와 네. 운영자가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직원과 직원의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자는 그 직원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동료.
기재니까. 당신 어찌 보면은 그런 저격 콘텐츠는 기자 콘텐츠라 그래야 되나요? 꼭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하나 더 대딸맨에서 나온 최악의 콘텐츠가 뭔 줄 아십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 정말 시대를 잘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 콘텐츠를 요 근래 했었잖아요. 불과 1년 전만 해서 이 사람은 깜빵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장을 하고 여탕 가는 드립을 칩니다. 여장하고 여탕에 물론 진입은 실패했겠죠. 어설프게 가발 쓰고 여탕에 왜 들어가려고 그랬나요? 당신 변태예요? 아 그것도 당연히 주작이긴 한데 당연히 그 앞에서 맞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거 하면 범죄. 그 그거... 시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배우 씨.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혹시 실례지면 될까요? 네네네 들어오세요. 불만 있는 사람 들어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출석이. 아 좋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배우님에게 저격을 한번 당했어요. 아 어떤 걸로? 어떤 영상입니까? 영상 아 봅시다 한번. 유튜브에 정배우 창현을 검색해 주시면. 아 봅시다. 보도록 할게요. 정배우 창현. 창현. 자 이런 거는 확실히 보고 가야죠. 좋았습니다. 네. 이거 대본인가요? 아 대본 아닙니다. 대본 그렇다면 정배우 채널하고 이주 선생 채널도 올리지 않은 음악 저작권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이게 명백하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게 뭐에 대한 영상입니까? 이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영상을. 네. 어차피 짧으니까 살짝 네. 봐도 돼. 신새끼야, 지가 수사반장인 줄 아나 이 개새끼가 이거. 자 보도록 할게요. 창현의 거리 노래방 영상 대량 삭제와 어그로 그리고 창현의 거짓말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하지만 조사하던 도중 저작권 해명에 대해서 거짓말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 7월 30일 저작권료 잘 내고 있습니다 유유 해명 방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 20분 내내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정리도 못하고 증거를 보여주며 잘못 없다고 결백하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저작권료 내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해명 영상을 보시면 13만 달러에서 7만 7천 달러 수정 수익인데 여기서 5만 6천 달러가 음방 저작권료 그리고 송출료 등등 빠져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거짓말한 증거라는 겁니다. 유튜브 수익 시스템은 저작권료를 알아서 차감해서 수익 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또 야 배우야 네가 뭘 하냐 너는 17만 학고 유튜버고 창현은 240만 유튜버잖아 이런 개소리를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저런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 정산 시스템이라서 내가 모르고 있었나? 하고 주변 유튜버분들하고 자 일단은 예 말씀해 주시죠. 2010년도에 이제 아프리카 시계가 아니라 유튜브하고 한국저작권협회 이제 콩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네. 예, 퍼센테이지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음원을 사용을 유튜브에서 했을 때에 수익 퍼센테이지를 10% 내외로 가져와 달라 라고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게 되고 그 계약된 비용의 비율에 대해서 저희는 징수를 하고 있어요. 징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이제 나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이번에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소송을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문제도 없고 제가 그 자료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다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항상 한국 저작권 협회가 일을 잘하는 게 뭐냐면 콩카가 뭔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제가 이 링크 주소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네. 단톡방에다가 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먼저 연락을 합니다. 네,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율을 구성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요율이 원래 유튜브가 지금 10% 내외라고 그랬는데 한국저작권협회하고 저쪽에서 지금 3사 채널이죠. 3사 네. 채널에서 지금 퍼센테이지를 1에서 3% 정도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배우님께서 이제 알고 계셨던 내용은 일반 유튜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영상을 올리시는 게 맞잖아요. 아, 예, 예. 근데 노래를 올리면 그 노래에 그 클릭을 해보면은 뭐 어떤 뭐 바람 기억 땡땡땡 네. 바람 땡땡땡 뭐뭐뭐 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제가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예. 이렇게 사실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팩트잖아. 아까 얼마나 채팅창에서 많은 팩트라고는 글이 올라왔습니까? 정작 팩트는 창현 씨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정할 권리도 당신은 있어요. 정정했나요? 삭제 좀 해주세요. 정정했냐고요? 아 방금 들었는데 어떻게 정정을 해요? 정정했냐고요? 애초에 2010년도부터 그런 법이 있었고 그런 형태로 해서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맞았어요. 이 내용은 제가 맞고 그 상태에서도 다른 대기업이랑 소송해서 지금 경찰까지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법률도 지금 문제 없는 상태로 제가 그걸로 다 이긴 상태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정배우 씨한테 만약에 이렇게 사실 확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말한 거야.
제가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영상을 정정해 주나요? 삭제라거나? 사과를 지금까지 한 20번 하긴 했죠. 근데 이거 지금 이런 공격은 제 저기 제 직업을 위험하게 하는 그건데 틀어보세요. 그럼 반박을 해드릴게요. 어? 예? 어?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요? 반박을 해드린다고요? 왜 갑자기 이런 공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좀 더. 얘가 들어오라던데요? 누가요? 누가요? 불만 있는 사람 들어오라고. 제가요? 질문 있는 사람. 아 질문 있는 사람. 아 그래서 나는 이거였어. 배우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문제가 없었던 내용이다. 아, 이거를 얘기하고 예. 싶었던 거예요. 왜냐 들어오자마자 네. 초면이라서 죄송하다고 했거든요. 언급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네. 아 저 몰랐어요. 몰랐는데 네. 배우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들어보니까. 자, 딴 말씀드릴게요. 배우 씨, 올해는 어제 프로 방송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유튜브 각으로. 창현이랑 싸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다 풀고 우리가 뭐 싸우고 그러는 분위기가 아니라 배우씨가 그렇죠.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렀는데 이런 내용을 할 거였으면 안 왔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씨 그러면 공격을 배우씨 네. 그러면 지우지 마세요. 아 근데 영상 저작권은 문제는 없긴 해요. 네. 현재로서 어 그러면 일단은 일단 반박을 하 우리가 전 배우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반박을 한번 예.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아까 그거 틀면 되나 이거? 이거 틀면 되나요? 싸우라고 불렀네. 그게 꿀이네요. 자, 이게 아프리카야. 네. 이게 아프리카야. 자, 좋았어요. 자, 좋았습니다, 정표 씨. 하세요. 시행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다 6천 여기서 영상의 요지가 뭐냐면은 예. 네. 13만 달러에서 7만 7천 달러 17실 추정 주익 음반 저작권료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차감하고 준다는 게 영상 요지였는데 차감하고 주는 유튜브는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 거 영상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아, 네. 끝이 없는데. 아 근데 이거 얘기를 해주세요. 자 논리만 일단 전병욱 씨 바로부터 예, 예, 예. 뭐가 여기서 반박하는 내용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방금 내용을. 그때 당시에 예.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창현님 해명 영상에서 여기서 유튜브 자체에서 저작권료를 차감해서 준다. 이렇게 언급을 해명을 하셨는데 그런 유튜버는 없습니다. 차감해서 줘요. 자료 있나요 지금? 어 그 그걸 차감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가 지금 나와 있어요 창현 씨. 네.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법정 소송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못하더라도 제가 뭐 내일이라 됐든 내일 모레라도 됐든 보여드릴 수. 그게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때 영상이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그 판결문이 있나요?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은 2010년도부터 계약이 되어 있던 거라니까. 애초에 그 시스템을 계속 차감을 했었고 여기 영상에 보시면 저 영상에는 저렇게 안 나오는데 노래 영상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은 노래 영상 클릭을 해서 보면은 누구 노래 누구 노래 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서 수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차감이 돼서 10% 안쪽으로 내로 매출이 빠져나가. 자 그러면 결론만 낼게요. 전병우 씨가 이렇게 했었는데 저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네,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차감을 받고 있다. 차감이 맞습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를 저한테 주시면 보고 확인하고 네. 원하시는 뭐 영상 내리거나 사과 영상 올리거나 이런 아니요, 원하시는 그러니까 거를 오해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그것만 얘기해 그래도 바로 잡으려는 거예요. 의지는 보여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방금 좋았습니다. 이거 우리 실험 카메라였어요. 예. 아 그래요? 여기서 과연 전병우 어떻게 나올까? 전병우 객관적인 사람인가?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 짠 거예요. 아, 짠 겁니다. 예예. 예.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예예. 예, 예. 역시 이런 정도면 예, 예. 발전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객관적이네. 예. 정정 기사도 내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좋았어요. 사실 우리나라 자 그럼 좀 나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예. 기자들이 또 그런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기레기라는. 예.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것도 공감하시죠. 예. 본인도 그래서 본인은 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정 기사도 좀 내줄 줄 알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그래도 나무 그래도 좀 객관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멘탈 나가셨나요? 아 저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과를 깔끔하게 하는 게 더 안 쪽팔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저께도 세연님하고 캐언님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언급 적이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배우가 너무 까기보다는 우리가 배우가 이제 아프리카 TV 계속 하실 거죠? 하실 건가요? 네 영정까지 며칠 근데 이거 영상에 봐도 돼요. 이거는 뭐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방송했던 내용인데 정규 혹시 베스트 BJ 따고 싶으세요? 예. 수수료가 3년이 영정까지 며칠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예,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제 영정이요? 아, 본인 영정이요? 아, 본인 하기 나름이죠. 지금부터라도 좀 어떤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한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아프리카 형 많이 했습니다. 당신 이상으로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폴리스타. 아프리카 우리 저기. 네네 이거 자, 보기 영상 봅시다.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J분들 좀 같이 나서주세요. 이 썩은 아프리카 TV에 썩어 빠진 우도현 씨군요.
친한 사람 봐주고 그리고 공부한 자주 나오는 사람 베비, 파비 이런 사람들만 베비 주고 파비 주고 봐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맞지.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식 운영하실 겁니까? 정배우 꼴보기 싫으세요? 영정 주세요 그럼 영정. 오늘 누구세요? 자 나오세요. 자 등장하세요. 아니 탑이에 언급을 안 하는 BJ가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그리고 제가 없는 소리 했습니까? 제가 뭐 반말하고 욕설을 했어요? 누구누구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욕설을 했습니까? 반말도 안 했어요. 그런 식의 당신들의 논리면은 철구형 코트형부터 정진을 먹어야죠. 물론 그분들도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잘했다는 건데 비유로 하자면 왜 잘했다는 건데 나오잖아요. 잠시만요. 이거 끝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탑이 언급 안 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어요? 이름 대보세요. 방송할 때 누구 언급하면서 맨날 그냥 누구는 뭐 몸발련 몸발련 하면서 욕설하면서 장난식이든 진지하든 어쨌든 까긴 깝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까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를 까는 겁니다. 썩어 빠지니 우덜식 운영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다. 자...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해드릴게요. 네 이제 자꾸 이게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네. 정병우 씨가 아프리카 TV를 방송을 많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에서 아까 베비도 따고 싶다 하셨죠. 근데 베비를 따고 바비까지 따면서 뭔가 롱런 아프리카 TV 빚을 롱런을 할 거라면 예? 아프리카 TV 사건은 진짜 완전히 큰 사건 범죄자가 완전히 법적 판결이 나고 나서 까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직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안 나왔고 그죠. 아직 정황이 안 나왔으면 웬만하면 안 까는 게 유튜브에서 해라. 예? 유튜브에서 해라.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것도 그렇고 왜 이제 뭐 베비나 파비는 봐주는 것 같고 일비들은 차별하는 것 같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솔직히 BJ에게 폭로를 하거나 뭔가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좀 이제 일비 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 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예. 파비 분들은 사실 파비나 베비 그리고 방송 오래 했던 사람들은 폭로를 잘 안 해요. 서로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많이 하시던데 누가요?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우덜씨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한 가지 딱 말할게요. 너무 저는 딱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솔직히 저도 예전부터 솔직히 베비 아닌 일비랑 베비, 팝이 그 대우가 달라요. 그건 맞습니다. 한 사람을 BJ로 보는 게 아니라 잘 나가면 좀 더 덜 봐주고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할게요. 그거는 운영자님들이 확실히 이거는 좀 이제 바로잡아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TV에서 좀 더 발전을 하고 BJ들이 말이 안 나오고 모두가 행복한 방송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약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클 수 있으려면 오케이. 이런 우덜식이 없어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도 대본 깰게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소신껏 정확한 운영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도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BJ로서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이게 맞는 걸까? 아 내가 여기 있던 내부자인가? 나도 어느새 내부자에 들어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건 좋아요. 자 정배우 씨 제가 또 이제 방송을 또 오래 해봤잖아요. 자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냐? 솔직히 운영원칙에 없는 거기에 운영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는데 왜 정진을 주냐? 이런 소신 발언은 괜찮은데 거기서 뭐 비유를 해가지고 뭐 공산당이라느니 그런 거는 잘못됐다 이거죠. 소신 발언 자기 할 말 하는 건 괜찮아요. 누가 더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싸잡아서 비유를 한다든가 그러면 당사자들은 만약에 혹시나 철구 코트는 왜 정진을 안 주세요? 잃어버리면 우리 둘과 너의 신뢰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자기 혼자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말할 수가 있지만 누군가를 비유를 대면서 말하는 거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는 사실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업이란 즉슨 이윤을 추구하는 그렇죠. 단체입니다. 맞습니다. 이윤을 추구한 단체라면은 내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라는 플랫폼 밑에 있는 BJ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을 주었고 어떤 기여도가 있으며 어떤 공헌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냥 일반 BJ가 딱 들어와가지고 깽판 치고 이렇게 타 BJ 언급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소란스럽게 합니다. 그건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얘를 굳이 살려둘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기업이 아니죠. 네. 맞죠. 네. 좀 자제를 하고 뭐가 나한테 도움이 더 될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맞아요. 좀 말이라도 좀 실수 안 하고 좀 더 핀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싸리 그냥 아프리카를 비판하려면 아프리카 플랫폼 내에서 하는 것보다 유튜브 가가지고 제대로 비판을 하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말이 문제가 없는 거죠. 맞아 맞아. 예, 일단은 우리 정배 씨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맞아요. 한 선배로서 방송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가요 이제? 예? 가요? 예. 저기 유아 찍어도 돼요? 뒤에서? 예? 유아 찍고 있을게요. 여기 안 들어오고. 아, 유하가 비 찍은 거예요. BJ들도 아, 예. 많고 하니까. 찍고 있을게요. 아. 수고하세요. 조단 내려라. 아, 조단 내릴게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되게 좀 잘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또 이렇게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덜식인 플랫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아, 저 진짜 전 솔직히 영정 날 왜 풀어줬어 영정을? 아, 저도 여러분들 가장 부를 때 저도 영정이 풀어주지만 안 됐어요. 맞아. 예. 왜 누군 풀어주고 누군 안 풀어주고? 예, 이렇게 되면 다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 예. 솔직히 우덜식 맞습니다. 예, 우덜식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죄를 드리는 예, 바이니까 여러분들 잘 부탁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진짜 이런 거 안 할게요. 야, 비글즈 멤버 들어와 이 개새끼들아 빨리. 비글즈 멤버 다 들어와 이 개새끼들아. 빨리 들어와. 망부업. 아, 저 새끼 안 되겠다. 내가 봐봐요. 내가 질문을 얘네 대신 해가 가야 된다니까. 아, 근데 그럴 시간 없었어. 아, 여러분들 일단 탑이 아까 얘기 나와서 우리 망부님한테 정말 죄송하고. 네네네. 예, 재밌자고 한 얘기니까 망부님은 또 저랑 친하거든요. 망부업. 망부 누님이잖아요. 아, 망부 누님 저랑 친해요, 여러분들. 예, 안부도 묻고 뭐. 그래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 그냥 코너 세 코너 그냥 짱.